할렐루야. 큰 박수로 드릴게 영광. 그러니 그러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 엄지척하면서 좋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일이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한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부산 민족기도원에 올라오신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 한 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불입니다. 아멘. 그 불은 침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불은 폭발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여러분의 심령을 침투하고 폭발시키므로 회개영이 터져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설교 말씀이 끝나면 그 목사님 참 은혜롭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달랐습니다. 마음에 찔려 이릅니다. 성령의 불은 그들의 심령을 파고들어갑니다. 그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리고 폭발시킵니다. 전도를 폭발시키고 기도를 폭발시키고, 아멘 하면 좋습니다. 능력을 폭발시키고 회개를 폭발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불을 받고 그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조언하며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저는 이스라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놀라지 마세요, 221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은 한국에 100개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더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이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그랬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면서 사도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신비라는 겁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 말은 알기를 원한다고 말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받으라. 저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지금 온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고 모든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파르를 이스라엘 다니면서 불면서 예루살렘을 구원시키십시오. 유대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되게 하십시오. 그럼 이스라엘이 구원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재촉하는 길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예, 네,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소파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인류 최초의 악기입니다. 소파르.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나매라고 불렀을 때 시내산에서 그 나팔 소리는 이 플라팔, 소파르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시온산, 그 산에 임재하셨다 그랬어요. 예. 왕이 오실 때는 언제나 이 소파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그것도 소파르입니다. 마지막 나팔도 소파르고, 언제나 이 소파르 소리는 하나님이 임재를 구합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소리는 이 소파르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소파르를 가지고 오늘 이제 3일 동안의 집회에 제가 여러분을 섬길 텐데 아마 여러분 잘 올라오셨어요. 수지 맞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그런 기름 부음을 부어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저는 오늘 성령의 불을 침투하고 폭발시킨다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불이야 성령의 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갑시다. 뜨겁게 찬양합시다.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성령의 불, 허락하셨네.
불이 말지어다. 불, 불, 불. 성령의 꽃대요. 이 세상에 모든 이 내 몸같이 살아. 카메라 따라와야지. 앉으세요. Make something explode. 무엇인가를 폭발시켜야 됩니다. 다시 무엇인가를 폭발시켜야 된다.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을 폭발시켜버려야 돼.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장애물을 폭발시켜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아멘입니까? 그 불을 받고 우리가 폭발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선언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불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방망이다. 방망이로 부셔버리는 거죠. 불로 태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기치 않는 고난이 우리 인생에 다가왔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호와의 손잡고 반드시 승리해야 돼. 예, 예수님이 손잡아 주실 거라. 그러니까 외기치 않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당황하셨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올 것이 왔구나. 내가 폭발시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증으로 하나님의 사슴을 드러내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기 천보전 올 때 노래를 지어가지고 와요. 처음 듣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 제가 불렀던 이 소파르가 빵빠레입니다. 예, 빵빠레는 팡파르라는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언어인데 그냥 영어로 팡파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빵빠레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빵빠레를 울려라 한번 목사님 가겠습니다. 글로리아, 아 글로리아, 빵빠레를 울려라. 글로리아, 글로리아, 아 글로리아, 빵빠레를 울려라. 주를 만났네, 나는 오늘 불 받았네, 불을 받았네. 아, 빵빠레를 울려라. 주, 노래하면서 빵빠레를 울려라. 글로리아, 아 글로리아, 빵빠레를 울려라. 글로리아, 글로리아, 아 글로리아,
빵빠레를 울려라. 들어주셨네. 난 오늘 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빵빠레를 울려라. 노래하면서 빵빠레를 울려라. 글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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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빠레 글로리아 글로리아 빵빠레. 난 오늘 소명 받았네. 나의 문제 해결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빵빠레 울려 춤추며 춤추며 노래 빵빠레를 울려라. 글로리아 아 글로리아 빵빠레를 울려라. 글로리아 글로리아 빵빠레를 나의 병을 고쳐주셨네. 내게 기적 보여주셨네. 한 빵빠레를 울려라. 글로리아 글로리아 빵빠레 글로리아 글로리아 빵빠레 글로리아 글로리아 빵빠레. 난 오늘 축복받았네. 나는 오늘 새 힘 얻었네. 할렐루야 빵빠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은 소멸하시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4절 다같이요 시작.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 그들을 씻기시고 정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소멸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소멸하는 영이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더럽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이제 청결해지고, 예, 주 앞에 정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 깨끗한 그런 우리 신명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불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선교사로 2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불을 붙이고, 또 교회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우물을 파고 다양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내가 살다가 죽어야겠다. 그래서 은퇴하면 내가 이제 그 어디로 가야겠다는 걸 다 정해놓고 계획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네 계획은 내 계획과 다르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나는 그 아프리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래서 I love 아프리카. 그래서 청바지에 조끼 하나 입고 20년 동안, 예, 죽을 뻔한 일도 너무 많았지만 그 순교는 영광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그 초원을 거침없이 뛰어다닌다고 해서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코뿔소 목사라고. 꽃사슴처럼 생겼는데 별명은 코뿔소예요. 예. 그래서 왜 저 목사를 코뿔소라고 부르는지를 3일 동안 집회에 참석해 보면 알 거예요. 예. 네.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예. 네.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코뿔소는 지독한 난시예요. 그래서 9미터 밖에 보이질 않아요. 9미터. 몇 미터? 9미터. 그러니까, 그러면 9미터 밖에 있는 이염을 어떻게 감지하냐면, 이 청력, 예민한 청력으로 감지를 해요.
근데 그 밑에 바뀌는 게 보이도 않는데 코뿔소는 너무나 청력이 예민해서 정확하게 레이더를 잡아요. 그래서 뿔로 그 방향을 딱 정하고 콧김을 휘휘 뒷발에 힘차게 차고 달린다 코뿔소 이렇게 돌고 막 흙먼지를 날리고 달리면 그 밑에 밖에 있는 것들은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깔려 죽든가, 예, 코뿔소에게 받쳐 죽든가, 아니면 도망치든가. 예. 저는 신앙생활을 영적생활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 신앙생활은 영적생활이죠. 근데 그 영적생활은 영적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려면 그 전쟁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내가 싸우기 싫다고 사단이 싸움을 걸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는 호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싸우고 싶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지비들을 가만 놔두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먼저 기선을 제압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기선을 제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령할 수 있어야 돼요. I want to roar like a lion. 나는 사자처럼 포효하고 싶다. 내가 늘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포효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리라. 나는 반드시 이기리라. 포항에서 오셨네? 해동장로니? 포항 손 들어봐요. 아이고 박수 한번 쳐줘. 아 부부가 오셨구나. 야,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매주마다 올라오셔요. 포항에서. 강원대도 오셨던데 강원도 손 들어봐. 강원도. 여기 말고 또 속초도 왔고.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인제로 군부대 배치받으면 눈물 흘립니다. 인제에서 왔구나. 박수 한번 쳐줘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로 원주 쪽에서 왔고. 또 원주 옆에 어디요? 춘천? 철원에서 왔어. 박수. 충청도 손 들어봐요, 충청도. 충청도에도 오셨구나. 부여에서 왔고. 여기는 평택인가? 천안. 박수 한번 쳐줘요. 그 다음에 인천 손 들어봐요, 인천. 인천. 아이고, 박수 쳐줘요. 네. 경기도 서울이 제일 많겠죠? 경기도. 박수. 우리의 서울! 우리의 서울. 역시 우리의 서울. 나는 진짜 서울을 너무 좋아해. 그 내가 지금 서울 김포 영광교회인데, 서울에 본교회가 있고, 김포가 지교회가 있는데, 저는 지금 김포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서울 시민권을 내려놓고 김포. 서울 시민권 됐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저는 어릴 때 꿈이 서울 시민이 되는 거였어. 예. 네. 그래서 친구들끼리 너 노래 하나 해. 그러면 무조건 이 노래 불러요. 우리의 서울. 우리의 서울. 거리마다 푸른 꿈이 넘쳐나는 곳. 아름다운 서울을 사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서울에서 개척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경기도민이 돼버렸네. 근데 갑자기 정치권에서 김포를 서울로 만든다는 거야. 이건 박인민 목사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야. 노래한 대로 되는 거야. 응? 다시 노래한 대로 된다. 그럼요. 그래, 글로리야. 글로리야 빵빠레를 훌 나는 오늘 불을 받았네. 그래야 불 받지. 나는 오늘 근심자 꽉 찼네. 그러면 근심만 차고 들어가. 네, 그러면 안 돼요. 내 친구 이장님은 노래 시키면 꼭 그 노래 부르. 나는야 흙에 설리라.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흙에 살리라.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나는 노래만 하면 그 친구는 나는 여기에 살리라. 나는 우리의 서울. 그래서 나는 서울 영광교회 목사가 되고 그 친구는 한평군 옥산리 이장님이 된 거야. 지금도 이장님이에요. 이장님을 장기 집권하대. 왜냐면 젊으니까 나이가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 친구는 20년 이상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어요. 이장님을. 이장님을 알러 보면 안 돼. 자네 어디 가는가? 나 군수 만나러 가네, 이 사람아. 맨날 군수 만나. 농자금 막 몇십억씩 지원받는데, 이장님 사인 들어가야 돼요!
그 친구는 나느냐 흙에 달리라 해가지고 노래대로 되고, 나는 우리에서 우리에서 노래대로 서울 기쁨과 함께 목사가 되고. 예. 네. 근데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이 있는 목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달이라, 이건 불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아멘이죠. 불이 있으면 여러분 산에다가 불 하나 켜보세요. 어느새 이 불을 향하여, 예? 불나방들 온갖 그냥 어마어마하게 모여들죠. 예? 산에다 불 안 켜봤어? 켜봤다고 생각하고. 불만 있으면 몰려와요. 어디서 몰려도 몰려옵니다. 그래서 불이 있어야, 예, 불구경을 오지. 집이들 어릴 때 불구경 너무 좋아했잖아. 뭐 구경거리가 없는데 오랜만에 불 나면 너무 좋아. 다 탄다, 그치? 싹 타버리네 그냥. 또 거지들은요, 또 불구경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들 거지한테 아버지 거지가 하는 얘기가, 내가 들었어. 너는 제시가 애비 잘 만난 줄 알아. 아버지 왜요? 너는 자식이 저게 탈 집이 없잖아. 그 거지는 맘 편하게 불구경하더만. 동네 사람인 저는 그래도 또 저 불이 던져서 우리 집으로 번지면 어떡하나 가슴 졸이면서 불구경하는데, 거지는 진짜 복받았더만. 그냥 속 편하게 불구경하더만. 싹 타버리겠지? 그러면서. 근데 그 불이요,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만 불경 온 게 아니라 건너 동네 다 돌아오더라고. 저는 이 천보산 민족 기도원이 마지막 기도원의 보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원장님이 이 기도원을 세울 때 얼마나 엄청난 역적전쟁을 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진지구축을 하는 거예요. 민족 기도원을 세우니까 마귀가 이 세우라고 용납하겠어요? 더군다나 여기 불암산이잖아. 뭔가 불자가 들어가잖아. 암자 막 이런 거. 뭔가 좀 불암산이 좀 불암불암하잖아. 근데 여기에 한 여인이 와가지고, 에? 텐트를 쳐놓고 기도처를 만들어? 작살 내려고 하지. 더군다나 남자도 아니고, 에? 연약한 여인이, 난 여기에 민족성전을 세우겠다 이거야. 민족기도원을, 민족을 살리는 기도원을 세우겠다. 그 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방해했는지 36명이 죽어나갔대. 원장님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이 기도원을 세우는 거 방해하는 사람 36명이 다 죽어나갔어요. 엄청난 영적전쟁을 치르고 이 기도원이 여기에 세워진 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만난 거예요. 서쪽새 우는 사연을 아시겠어? 국가꽃이 그냥 피는 게 아니오. 피가 맺히도록 서쪽새가 우러대서 국가꽃을, 한 송이의 국가꽃을 피워낸 거예요. 예, 이 원장님이 피 맺히게 그 젊을 날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민족 기도원을 세워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여기 와서 은혜 받고 고침 받고, 그래서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수많은 죄종들이 모여서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이곳에 와서 진동 기도회를 하고. 예. 진동은 손이 떨리는 것이 아닌 것이요, 진동은 심령을 진동시켜. 아멘이죠. 그래서 이 부흥의 불길을 이제 이 천보산에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새로운 불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신선한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받지 않고, 불 받지 않고 신앙생활도 해봤고, 인생의 절반을, 그리고 절반은 성령 받고 생활해봤어요. 딱 절반 절반입니다. 근데 어릴 때 태어나니까 우리 집구석은 예수님 믿는 집구석이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다녔죠. 업혀서 다니고 끌려서 다니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몸에 뱄죠. 몸에 뱄지만 불은 없었어요. 네, 불은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불을 사모했거든요. 예, 너무나 불을 사모해가지고, 어릴 때 그 심령대 부흥회라고, 심령대 부흥회가 뭔가요? 불을 붙이는 집회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연초면 부흥사들이 너무 바빠. 주로 신년에, 왜냐면 봄에 부흥회 하면 안 돼야 모내기 하는데 어떻게 부흥회를 해.
강사님 끌고 가서 머내기 좀 해달라고 그래요. 바쁘다고. 그러니까 봄에는 시골교회는 붕회를 못해. 천지가 다 농사 짓는 곳이었잖아. 도시 조금 뭐 빼놓고는. 그러니까 이제 부흥 강사들이 연초에 엄청 바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연초에 1년 동안 살 복을, 이 부를 한 번에 받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부터 있는 모든 집회를 다 참석을 하는 거예요. 예. 부를 받고 싶어서. 예. 불이 임하면 내 혀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방언을 말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방언을 받아보려고 쫓아다녔는데 나한테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 네. 근데 내 친구 박종원이는 샬라 샬라 하더라고. 샬라 샬라 샬라. 나는 근데 진짜 속상하더라고. 박종원이하고 나는 교회에서 라이벌이었거든. 크리스마스 때 1년 통계내서 요절, 헌금, 출석, 선생님이 통계내 상 주잖아. 그때 상 받으면서 한번 손 들어봐. 어릴 때.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원까지 나와서 참 대단한 분들이야. 네. 그때 상 받죠. 네. 박종원이 나고 두 명이 이렇게 올해는 얘가 1등 나고 내가 2등 나고 또 내년에는 걔가 1등 나고 이렇게 이제 라이벌이었거든. 라이벌전에서 내가 져버렸어. 성령의 불을 걔가 받아버렸어. 먼저. 그래서 나 항상 그랬어. 아, 하나님은 박종원님은 더 사랑했나 보다. 조금 시험 들어버렸어. 제가. 예. 네. 그리고 박종원이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 친구는 또 이제 지방으로 가서 공대를 갔어요. 아, 공고를 가가지고, 우리 때 공고를 나온 분은 공부를 잘했어요. 왜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공고를 키워서 그 무료, 학비도 무료로 하고 제복까지 입혔어요. 공고생들은 제복이 멋있었어요. 공군처럼. 막 보자도 막 경찰 보자 쓰고 막 이랬어요. 그런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건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박종원이는 스카우트 돼가지고 그렇게 장학생으로 갔고. 근데 이제 그래서 헤어졌어요. 항상 저는 박종원이가 어떻게 살까 부러운 거였어요. 네. 궁금했고. 왜냐면 라이벌이었으니까. 신앙의 라이벌. 근데 이제 저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텔레비전 설교자예요. 제가. 정규 목사님하고 저하고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국이 딱 만들어질 때부터 저는 방송 설교자였어요. 뭐 잘 모르셨나? 그래서 CBS, CTS, 뭐 C3, 뭐 QTV, 뭐 국동방송, 뭐 모든 방송에 제가 이제 나가기 시작했고. 제 설교가 이제 뭐 나가면 난리가 났어요. 테이프만 엄청, 그때 당시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테이프가 막 수천만 원씩 팔려나갔어. 제 설교 테이프를. 예. 네, 듣고 또 듣고. 어떤 사람은 또 100번 들으니까 테이프가 늘어져버렸대. 다시 사는 거야. 똑같은 제목을. 예. 네, 그렇게 해서 듣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잊혀졌던, 헤어졌던 사람들이 전화 오기 시작해요. 박종원이가 전화가 왔어. 텔레비전을 보고. 박영민 목사님 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다마다 하나님은 박종원이만 사랑했고 나는 안 사랑했는데 도대체 이 박종원은 어떻게 살까? 예. 네. 예상한 대로 자네 어떻게 사나? 대기업 들어갔더라고. 네. 삼성, 세리스타. 그래서 역시 공부 잘했고 성실했던 친구, 하나님 잘 믿었던 친구니까 아, 그랬구나. 근데 있잖아, 내가 직장생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좀 돈 좀 벌려고 사업을 했어. 그래가지고 망했어. 그래. 그래가지고 늙음하게 신학 시작했어. 그러는 거야. 우리 백석교단에 들어온 거야. 나는 이제 대형교회 목사가 됐는데 이 친구는 이제 세 명 데리고 개척한다는 거야. 하나님 공평하시더라. 나는 박종원이만 사랑한 줄 알았더니 박영민이도 사랑했더라고. 박종원이가 그래, 나는 자네가 부럽네. 그래. 나는 네가 부러웠어 이 사람아.
그러니까 먼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청년회 때 군대 제대하고 성령 받았거든. 기도원 와서. 그러니까 기도원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이번 집회 때 여러분 다 다 불 붙일 거예요. 오늘 내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덥게 왔는데 물론 내일이나 이제 모레는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겠죠. 바로 전화하세요. 오늘 예배 끝나면 바로 올라오라고. 안 오면 손해봅니다. 예, 방언 못하는 친구들 다 데리고 올라오라고 하세요. 다. 제가 이거 청바상 올 때마다 3개월에 한 번씩 오는데 제가 거의 한 집회 때문에 100명 이상씩 방언을 받죠. 못 받고 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도록 내일 내가 설교를 해드리고 안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방언 못하는 사람 다 올라오라고 하시고 각종 은사, 신우, 병든 분들 또 올라오라고 하세요. 다 고쳐낼 거니까. 그래서 정말 예,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도하고 이천부산에 올라왔는데요. 저희는 이 기도 용사들이 7,000명이 있어요. 저는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온라인 신학교에 학생만 5,000명이에요. 그분들이 매일 기도하는데 천부산 기도원 제가 올라올 때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어요. 네, 저는 다른 집회도 잘 안 가요. 초청해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우리는 기도 집회가 생방송으로 매일 하루에 7시간이 있어요. 7시간 기도회가 있어요. 생방송, 리얼 생방송으로. 수천 명이 들어오고요. 코로나 때는 15,000명이 하루에 들어왔어요. 매일, 에브리데이. 저는 이게 에브리데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예배 끝나면 또 밤새도록 7시간 기도해요. 여기 기도 용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네. 기도에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올라오면서 목숨을 걸고 와요. 3일 동안 내가 모든 지능을 다 쏟아내겠다. 네. 내가 한 영혼을 내가 이에서 내가 죽겠다는 마음으로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냥 내 모든 지능을 다 쏟아요. 이번 설교하고 나 주님 데려가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는 인터내셔널 처치입니다. 교회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옵니다. 주일날 오면 장관입니다. 저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저 강원도까지 전국에서 몰려옵니다. 많이 등록된 하루에 100명씩 등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이게 불입니다. 불.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불구경으로 온다니까요. 네, 전 세계에서 병든 자가 고침받으러 오고 예, 네. 성령 받기 위해서 미국 LA에서 뭐 전 세계에서 목적이 그거예요. 성령 받고 싶어서 와요. 지난번에 천보산 와서 캐나다에서 고침 받으러 왔다가 암 혹이 있어 이거 수술을 왔는데 혹이 없으러 그랬어요. 그냥 여행하다 갔어요.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예, 네. 서울대병원에서 그걸 찍어서 암을 수술하기 위해서. 여기 천보상 기도원 집회 참석하고 고침받고 가버렸어요. 가보니까 없어. 병원 가보니까. 수술하려고 가보니까. 저번 2월달 집회 때, 2월 말 집회 3개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제가 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19kg 뺐어요, 지금. 뭔 턱선이 날렵하지 않았어요. 3개월 동안 뼈를 깎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래판 만들어버렸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볼록했어요. 3개월 만에 19kg를 뺐습니다. 그것도 내가 비결을 좀 알려주고 가려고 그래. 팁을 좀, 루틴을 좀 주고 가려고 그래.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배부르게 먹어도 빠지더라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돼요. 진짜 영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의 설교와 검증된 목사들의 설교만 들어야 돼요. 아무거나 집어먹으면 병들어 죽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무엇이 건강한 것인지를 알려주니까 우리 성도도 다 10kg씩 뺐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 다 날씬해가지고 옛날에 입던 옷들 다 아가씨 때 입던 옷들 다 씻고 와. 근데 어떤 분이 날 쳐다봐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고 살 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교인도 아닌데 한 달에 10kg씩 쭉쭉 빼버리거든. 근데 배 터지게 먹으면서 뺀단 말이야. 놀랍죠? 굶어서 빼는 게 아니요. 배 터지게 먹으면서 빼는 거예요. 예. 네. 신기하죠? 그 루틴도 알려줄게.
내려가면 안 돼. 나는 절대로 못 내려가게 하는 목사야. 첫째 시간부터 그러니까 계속 인원이 모여 더 모이게 돼 있어. 왜? 왜냐면 못 내려가게 하고 더 모이게 하니까. 글씨 아봐. 이번 강사님은 다르다니까. 빨리 와봐. 어떻게 택시 타고 와. 택시 타고 5만 원이 와 여기서. 택시 운전사들도 지금 영업이 안 돼가지고 한 번씩 보태주고 좋지. 전화해서 택시 타고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고침 받고 불 받고. 아멘. 그냥 갈 수 없잖아. 갈 수 없잖아. 은혜 받고 가야지. 은혜 받고 가야 기적의 전보사. 그냥 갈 수 없잖아. 능력 받고. 기도원까지 왔는데 내게도 있었어. 성령이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갈 수 없잖아. 세임 세임. 그냥 갈 수 없잖아. 천보산 기도원까지 왔는데 내게도 오셔서 시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불 받고 가야지. 불 기독의 전부사 기도원 그냥 갈 수 없다. 해결 받고 가야지. 해결 받고 가야지. 전보사 기도원까지 왔는데 멋있었어. 높게 하소서.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하시면 앉으세요.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은혜 받고 갑시다. 치료 받고 갑시다. 불 받고 갑시다. 아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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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불꽃처럼 타오르려면 불꽃 인생을 만나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부부가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같이 사니까 닮지.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생각을 하고 한쪽 같은 곳을 바라보고 사니까 닮을 수밖에. 예. 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늘 예수님 말씀 묵상하고. 예. 네.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냥 나도 모르게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아멘. 닮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불이 꺼졌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 교회 불 꺼졌지 그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런 분들은 입을 조금 지져줘야 돼요. 아니요. 내 얘기가 아니요. 성경에 나온 얘기요. 이사야서에 제단 숯불 내 입술을 댔니 어찌 주저할까? 그죠? 재단 숯불로 지지니까 말이 예뻐지더라고. 그때는 천연을 보내십시오. 그러더니 재단 숯불로 지지고 나니까 지요 나를 보내서 이러잖아요. 예, 네. Send me, send me, Lord 이러잖아요. 나를 보내달라고. 그 전에는 막 이렇게
예, 입술이 지저분한 사람은 주님이 좀 지져주셔야 돼. 저는 내가 입을 찢는다고 그랬는데 찢는다는 거니까 좀 표현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냥 찢는다고 그랬지. 성령께서 입술을 지지면 좋겠더라고.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불이 꺼져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불쏘시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천보상 기도를 설받고 왔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네, 겸손하게 해야 돼요. 내가 불 좀 받고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제가요 천부상 기도를 했어요. 성령이 계세요. 불을 붙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래야지. 불 받았어요. 집에도 불 받으세요 이러면 아직 덜 지져서 그래요. 그래서 불 받은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마음을 뜨겁게 해요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서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다가, 야,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랬거든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듣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질 겁니다. 아, 마음이 뜨거워질 거예요. 왜 마음이 뜨거워지냐면 제 입에서 불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무쪼록 여러분이 불 붙이고 가면 그 불은 쉽게 꺼지는 불이 아니에요. 이 소능의 불은 누구도 끌 수 없는 불이에요. 이거 이 파이어맨들이 소방관들이 못 꺼요 이거. 이거는 물 가지고 끌 수 있는 불이 아니에요. 소능의 불은 주님이 끄지 않으면 누구도 끌 수가 없어요. 이 불은 끝까지 타오르는 거예요. 이 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뜨겁게 하십시오. 얼음처럼 차가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아니 여러분 그 DL 무디라는 유명한 전도자 아시죠? 무디 목사님. 이분이 전도자인데요. 구두닦이였어요. 근데 구두닦이였는데 이분이 진짜 가난한 고아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슈샤인 보이로 살면서 이게 예배당에 사람들이 아이들이 좋은 옷 입고 이렇게 가는데 자기도 쭈뼛쭈뼛 가고 싶은데 자기 차림새가 너무 흐름해서 그래서 물어봤대. 가도 되냐고. 가도 된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한쪽 구석에 앉았대요. 예, 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듣고 그 한쪽 구석에서 불을 받은 거야. 이 조그마한 꼬마 아이가. 예. 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뭐라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뜨거워요. 뜨거워요. 주님, 나는 구두닦이지만 이 불을 나처럼 어렵게 살아가는 전 세계 아이들에게 이 불을 붙이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계속 삼엄을 기도하면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 부장선생님을 만나러 갔대요. 네. 저 주일학교를 섬기고 싶은데 저한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일단 선생님이 이하로를 한번 훑어보는 거죠. 네. 또 보니까 차림새가 너무 허름한 근데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목소리에 확신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장선생님이, 내가 너에게 아이는 줄 수는 없다. 다만 네가 전도해서 그 아이를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주면 안 되겠니?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구두를 닦으면서 성령이 감동하면 구통이 올라가서 여러 번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키가 작으니까 구통이 올라가면 보이거든. 네, 구통을 큰 거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다가 구통 딱 뚜껑 닫으면 거의 강단이 되는 거. 근데 놀라운 것은 무디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네. 무디 학생이 한 해에 500명 이상이 모이기 시작했고 무디 주일학교 학생반들이에요. 네. 그냥 무디에게 막 아이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걔는 학식도 학교를 공부를 못했어요. 예. 네. 근데 너무나 많은 군중들이 이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장년 성도도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디 전도 집회. 근데 한 그 영문학을 공부한 한 교수가 와가지고 무디 전도자님, 당신이 설교할 때 내가 체크를 했는데 문법이 지금 구설교 때 구사한 문법이 72번이나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무디 선생님이 놀라지도 않고 맞습니다 교수님, 저는 못 배웠습니다. 못 배웠기 때문에 내 가슴에 뜨거운 불로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72번이나 제가 틀려가면서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데 교수님은 얼마나 많이 전도하셨을까요? 갑자기 성령의 불이 교수님이 막 가슴을 파고 들어가는 거야. 마음이 찔렸거든. 맞아. 저기는 이 문법을 에?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와서 교수고 에? 그런 단 한 명도 전도한 적이 없는 자기를. 근데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봉투를 큰 걸 두고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 그러십니까? 예, 감사원금을 드리고 싶어서요. 아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회개했대요. 뭔 회개했냐니까 자기는 이화여대 국문학과를 나왔대요. 자기 오빠도 다 교수고 자기 언니도 교수고 전부 다 예. 그냥 자기 아버지도 교수고 전부 다 완전히 그냥 교수 집안이야.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설교 노트를 적으면서 목사님들이 문법이 틀린 걸 무조건 지적을 하면서 그때 무디 찾아간 교수의 영을 받았나 봐. 그래서 설교 끝나면 목사님한테 지적을 자기가 했대요. 문자로도 보내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회개가 막 터져 나왔단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교만한 여자였구나. 모든 목사님들 찾아가서 회개하고 싶, 찾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싶은데 어디 산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몇 날을 울고 울고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회개연금을 드린다고 드리더라고요. 네. 그 제가 이제 우리 교인이 한 1,500명, 2,000명, 1,500명 될 때까지는 내가 토요일 날 다 문자를,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가지고 못 보내는데, 문자를 보내면 하늘에서 편지가 오는 느낌이래. 나는 단체 문자를 보냈거든. 개인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고. 예.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편지 받는 느낌이 돼.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 소리가 나던 분도, 이제 성령에 불 받고 나니까 그냥 단체 문자를 받고도 눈물을 흘리는 그런 순수한 영혼이 되더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똑똑 소리 나는 분도 있죠. 걸어다니면 똑 소리 나잖아. 톡톡톡톡 그러면 가잖아. 네. 삐딱고도 탁 신고 그죠. 네. 근데 근데 그런 분들을 폭발시킬 수 있는 회개를 폭발시키는 것도 불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목사님들 많이 올라오실 텐데 목사님들 잠깐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괜찮아요. 목사님 손 한번 높여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분들을 위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께서 이제 이번에 큰 불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있는 기름 부음을 좀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인 3명으로 시작한 목사예요. 뭐 큰 교회 물려받은 목사도 아니고요. 네, 전기장판 깔고 3년을 살았는데 그 상가 한 켠을 막아두고 살았는데 겨울 되면 방 안에 물이 얼었어요. 그럴 정도로
힘겹게 개척을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잠이 오겠어요? 그냥 강대상에 엎혀서 그냥 매일 기도만 하는 거지. 그런데 네. 내게 불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만 명 오는 자들마다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심령에 불이 붙으니까 또 다른 불을 붙일 사람을 데리고 오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 불 없이 이 신앙생활도 힘들지만 불 없이 목회하는 건 더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목사님들끼리 하는 욕 중에 가장 큰 욕이 무슨 욕인 줄 아세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해 먹어라. 이게 제일 큰 욕입니다. 네. 성령 안 받고 목회해 먹어라. 그래서 그 무디 목사 얘기했잖아요. 그 무디 목사님이 우리 장로교 목사들한테 너무 자존심 상한 얘기를 했어요. 얼음처럼 차가운 예배를 드리고 싶으냐? 장로교인들이 예배하는 곳으로 가봐라. 이랬어요. 나는 그 책을 읽고 무디가 쓴 책에서 나와요. 예? 무디가 쓴 책에 미국 장로교회가 한때 뜨거웠거든요. 근데 무디가 목회하던 시절에는 장로교인들이 불이 다 꺼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존심 상한 얘기를 대놓고 해버렸어요. 그러면 자존심을 상해할 게 아니라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결단을 해야 돼요. 네. 무디의 코를 무디해야 돼. 아니, 장로교회 목사로 자존심이 상하잖아. 그죠? 여기 대부분 장로교회 목사님일 텐데. 아닐 수도 있고. 그죠? 장로교회 워낙 많으니까, 한국에는. 근데 한국에는 장로교회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장로교회가 전 세계 제일 많은 줄 알죠? 노노노노노. 그리스도인 중에 6%밖에 안 돼요. 6%입니다, 6%. 전 세계 기독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만 장로교가 크죠. 예. 그러니까 장로교인, 우리나라의 장로교회는 뜨거워요. 아멘 안 해주는 거 봐요. 다 지금 침례교에서 왔나, 뭐. 순복음에서 왔어? 예. 근데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 오살리 기도원 주강사인데, 제가 가면, 순복음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막 이제 찾아와요. 이제 집회 끝나면. 장로교회 목사님이 왜 이렇게 뜨거워요, 그래? 예. 네. 전 세계 뜨겁다는 목사는 다 우리 교회 오고 기도 오는데 나는 목사님처럼 뜨거운 목사님 잘 못 봤대. 예. 네. 내가 무디의 말을 뭉갤 수 있는 목사가 된 거야, 이제. 이제는. 그 말을, 예. 네. 정말, 영광로처럼 뜨거운, 예, 불꽃처럼 피어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냐? 장로교인들이 예배하는 교회로 가라. 아멘! 큰 박수로 드릴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면, 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고난도 만나지만, 우리가 성령에 불 받고 나면요,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은, 이 몸이 멋있잖아요. 그죠? 수트발에 쫙 받잖아요. 그죠? 예. 네. 강도 높은 이 근력 운동, 헬스클럽에서 4시간씩, 예, 네. 근육을 짜내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거든 이게.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 목사님 시간 많으시네. 시간 없어. 나처럼 바쁘게 사는 사람이 없어. 하루 7시간 기도해야지, 매일 설교해야지, 강의해야지. 그냥 정일토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운동하면서 마스크 쓰고 입으로는 방언하는 거야. 와라 시라바 산다라 바바리 케벨. 오라카라바 션다라레 쾌발로 스카라 쾌발로 스카라카라 스카라카라 기로는 영어 헤어 테이프를 들어요. 네. 이 나이에 영어 공부를 해요.
예. 그리고 입으로는 방언을 해요. 몸으로는 쇳덩어리를 들었다 놨다 해요. 영과 혼과 육을 조져버리는 거야. 다시 영과 혼과 육을 조져버려라. 여러분 잘 안 쓰던 단어를 써서 미안해요. 아, 우리 헬스클럽 맨들은 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근육 조진다고. 근육을 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에 지금 짜장면 200그릇 들어있는 거 아세요? 짜장면 200그릇이 여기 전당되어 있어요. 그거 지어 짜야 돼요. 다시 짜장면 200그릇을 지어 짜라. 옆 사람한테 좀 짜야 되겠네요. 빨리 인사 좀 해서. 짜내야 됩니다. 내가 너무 놀랬던 게 우리나라에 당뇨 환자가 600만 명이고요. 당뇨 경계치 몇 년만 방치하면 당뇨 걸릴 사람이 80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해. 3명 중에 1명이 당뇨 근처예요. 여러분 그대로 살면요 반디 당뇨병 걸립니다. 달달한 거, 어? 자극적인 거, 튀긴 거, 맛있는 것만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생활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말씀으로 짜내고 기도로 짜내고, 네?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 밤새도록 기도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밤새도록 해요. 네. 7시간 연속 기도를 하는 거야. 쉬지 않고 난스톱으로. 여기 있는 형제는 7시간 기도를 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또 7시간 또 기도해요. 예. 네. 그래서 목사님, 저는 박인민 목사 영감의 갑제를 받기 위해서 이번 천모산 놀라옵니다. 이래요. 대단한 분이요. 사력을 다하더라고, 아주. 낮에 7시간 하고 밤에 또 7시간 해. 이런 사람한테 능력을 안 주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겠어? 예. 네. 이번 천모산에 내가, 예, 네, 그런 기름을 받겠다 이거야. 한번 목사님들 또 도전해 보시죠. 예. 네. 하나님은 하늘의 창고를 열어보실 겁니다. 은행장 만나러 다닐 필요 없어요. 사람 만나러 다닐 필요 없어요. 사정 사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 사정을 구해야 돼.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난 돌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반드시. 아멘이죠. 그 찬송 중에 온치 못할 고난이 다가와도, 그런 찬송 있죠. 그거 한번 불러봅시다. 그 제목이 뭐가 다가와도? 온치 않는 고난이 다가와도? 네? 아, 감당 못할 고난. 내가 오늘 오면서 이 찬양을 듣는데 은혜가 되더라고. 예. 네. 그 내가 이게 천보산 오면서 이렇게 찬양 듣고 오는데 은혜가 되는 찬양을 그 주간의 주제 찬양으로 만들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레이스 김, 지금 마이크 들고 찬양하는 게 제 아내인데, 저는 집회 때 혼자 안 다닙니다. 꼭 제 운전사를 다니고 다니는. 김기사. 근데 김기사가 찬양사역자예요. 그래서 같이 불러줘요. 예. 그래서, 야, 이 찬양 좋지 않냐? 그때, 아, 우리 교회에서 불렀대. 예, 내가 불렀는데 신경은 안 썼나 봐. 근데 내가 또 부르면 더 큰 은혜가 돼. 예. 무슨 고난이 찾아와도? 감당 못할 고난. 갑시다! 자, 나는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아. 여호와의 손잡고,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아멘. 나는 두렵지 않아. 여호와는 내 방패시며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나든지 삼을 찬송하리라. 어찌하든지 나는 두렵지 않아. 여호와의 치유의 손길이
내 몸을 값싸 주시네. 아멘 아멘. 생중무승이 안다도 안사기도 한다. 두영영의 또라 요하로 인하여 요하로 인하여 감사기도이 넘쳐나도다. 신이 뜻이니 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감당 못하리구나. 나는 두지 여호와의 손잡고 손잡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만 나든지 내가 승리하리.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승리하고 갑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4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 예수가 3천이나 도하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날에 신도 예수를 세봤나 봐요.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1세기 예루살렘에 이런 부흥이 있었어요. 네, 1세기 예루살렘에 이런 부흥이 있었다고. 베드로의 설교.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무디의 설교처럼 그렇게 문장이 화려하지 못했어요. 왜? 베드로는 수산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갈릴리 수산 고등학교. 그래서 그물 짚는 법, 이렇게 던지는 법 이런 거를 배웠어요. 저도 이제 갈릴리 가가지고 베드로가 탔던 배를 제가 탔거든요. 그렇게 생긴 배. 그때 배를 탔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물을 제가 이렇게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저도 한번 배가 가라앉히도록 한번 잡을 수 있을까 싶어서 기도를 빡세게 하고 그 그물 던진 법을 내가 또 배웠거든요. 촥 던졌어요. 어땠을까? 몇 마리 잡았을까? 153마리? 그렇게 믿음이 없어. 한 마리도 안 잡혔어. 그래도 행복했어.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못 가는데 저는 가면, 이제 한 달씩 두 달씩 살다 오거든요. 거기 살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다녀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안수를 하면 성령의 메터들이 다 방언을 말하고 그다음 목사님에게 세례받고 싶다고 요단강 데리고 와 세례줘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귀신들이 울고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네, 이 전쟁이 지금 전쟁 중이죠. 전쟁 중에도 교회가 세워져. 네.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가 4개 세웠는데 또 다음 달에 또 교회를 세워. 계속 세워. 네. 어떻게 전쟁 중에 교회가 개척이 되냐고. 전 세계는 교회가 계속 문을 닫고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로 15,000개가 공적으로 문을 닫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코로나 때든 전쟁 때든 계속 늘어나. 네, 우리가 세우거든요. 네, 9개 신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테라비브, 이손네치온, 하이파, 갈릴리,
여러 도시에 신학교를 세우고 1,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졸업을 했고 지금 현재도 250명이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성령을 불을 줘서 전도하게 합니다. 핍박이 심합니다. 개척을 하면 전봇대에 목사님 얼굴이 사진으로 붙여줍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목사입니다. 이 사람한테 물건 파지 마시오. 왕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통곡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누가 자기를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난 널 위해 못 박혀 죽은 예수다.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목사님 한 분의 간증, 저희가 이제 이 제가 후원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러시아에서 알리아, 러시아에서 이스라엘로 간 목사님이신데, 러시아의 하바르스크에서 마피아를 그 움직이던 조직의 보스였어요. 마피아 멤버가 마피아 그 조직원이 몇 명이냐? 1만 명. 1만 명의 보스.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세운 교회에 가보면 전부 다 여기서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성도들이 다 이래. 목이 없어요. 여기하고 여기가 붙어 있어요. 다 화려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그래요. 이분이 다 마약하던 사람들이고 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 보는 앞에 찢어버려요. 근데 이분들이 주면 공손하게 받아요. 아주 공손하게 받아요. 네, 내가 주면 찢어도 부러버리는데 이분들이 주면 공손하게 받아요. 한 분의 간증이 너무 놀라워요. 이제 이분이 사고 쳐서 이제 감옥에 있는데 감옥의 독방에, 하여튼 여러 사람 들어가는 방에 있으면 사람을 패고 때리니까 독방에 집어넣는 거야. 예. 네. 그런데 밤 늦은 시간만 되면 누가 찾아오는 거야. 아니 문 다 닫혀져 있는데 누가 찾아오는 거야. 예. 네. 그래서 넌 누구야? 다짜고짜로 자기가 이제 싸움을 걸고, 예. 네. 근데 자기가 낙신 맞아요. 예. 네. 그 다음 날도 내가 이 새끼 보면 내가 다시 내가 하여튼 어제는 내가 실수했던 것 같아. 버크트를 날려버려야 돼. 막 이러고 있는데 또 여자집 찾아와. 악신 맞고 쓰러져 있어.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어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안 찾아와.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무릎 꿇는다 부터.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형기 마치고 이제 나왔어. 나와가지고 이제 길을 걷고 이제 어디 골목을 가는데 어느 골목의 집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자기가 감옥에서 만난 형님이 거기 있는 거야. 왜? 네. 우리 형님이 왜 저기 있어? 이래 무조건 차고 들어갔대. 거기 예수 믿는 유대인 집인 거야. 난 이분 만나러 왔다고. 아, 이분 내 형님이라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형님이라고. 예. 네. 아, 이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에 우리 땅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깨져가지고 불을 받고 목사가 됐어요. 우리 멤버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 때 제가 이제 신유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재정 사역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올라올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겠죠. 목사님들은 어떻게든 능력 받고 교회를 좀 부흥을 시키고 싶고 그죠.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내가 이 그 돌파해야 할 일들이 있죠. 질병을 돌파해야 될 사람도 있고 또 특별히 재정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지금 닥친 문제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후 시간부터 제가 재정 얘기를 좀 하려고요. 이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일이 나는가. 네. 저는 정말 사모했어요. 이 재정의 기름 부음을. 어릴 때부터. 왜냐면 저는 너무 가난했고 아시잖아요. 저는 뭐 그 우유 업계 근무를 좀 했었어요. 예, 롯데 우유라고. 거기서 뭐 어떤 파트를 맡았냐면 배달 파트를 맡았어요. 짐 자전거를 타고 예, 학교나 호텔, 매점, 가정집까지. 예,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 도시를 한 바퀴 돌면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저는 한 가지 하나님 제가 재정을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좀 놀래요. 아 하나님이 진짜 저에게 재정의 기름부음을 주셨구나. 기름부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지금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예,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바로 이 기름 부음에 설교를 할 거예요. 예, 이거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의 종들 특별히 받아야 돼요. 예, 나는 아무것도 없이 MT 진짜 가지고 있는 걸 다 부목사 때 드리고 10원 하나 없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축복해 주시는 보자. 네. 그리고 정말 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재정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재정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후 시간에 알려줄 거니까 오전 예배만 드리고 내려가겠다는 분들은 포기하시고 회사로 전화하세요. 못 가겠다고. 예. 그리고 친척들한테 전화해서 빨리 올라오라고 했어요. 재정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네. 물론 뭐 유튜브에 제 설교도 어마어마하게 또 있죠. 예. 재정에 뭐 설교도 몇십만 명이 듣고. 제 설교는 한 달에 250만 명이 됐습니다. 이번 달 통계가 25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신기한 것은 설교만 듣고도 병이 치유됩니다. 설교만 듣고도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갑니다. 이 기름 부음의 세계는 참 놀랍습니다. 예,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멍에가 부러지는 거예요. 예, 그 기름 부음은 오노인팅이라고 그러는데 예, 성경에 그 기름 부음이란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예, 근데 그 기름 부음은 어떻게 받느냐? 기름 부음 있는 사역자들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빨리 가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예요. 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임파트, 내게 있는 은사를 내게 나눠주고 싶다. 네. 안 와도 될 텐데 가야 될 이유 하나는 네. 내가 너희들에게 은사를 불릴 듯 하겠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겠다. 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준 게 있구나. 그것을 나눠주러 가겠다. 내가 속히 너희를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천보산에 그냥 올라왔겠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왔겠어요? 하나님, 이번 집회 때 꼭 보낼 사람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인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꼭 제 설교를 드려야 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주의 종이든 평신도든 어떤 뭐 선교사님이든 누군가든 제 설교를 통해서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3일 동안 은혜를 좀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물을 드린 시간 같고요. 갑니다 이 길을 제가 그 음반을 낸 곡이 몇 곡 있는데 갑니다 이 길을 이 곡을 제 뭐 내 신앙의 철학으로 생각하고 이 곡을 늘 부릅니다. 아, 주님 주신 생명의 길을 갑니다 이 길을 갑니다 이 길을 주신 생명의 길 힘들고 외로워도 함께 가신 길 아 생명의 길 주인 주 아 나는 가야 돼 아 난 가야 돼 이 때까지 갑니다 이 길 영원한 천국 가는 길 이 땅에 소망 품고 이 땅에 소망 품고 나라 예수님 주님 뜻 이루게 하소서 오 나의 예수님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눈물로 씹으려 울며 울며 열매 맺으며 그날에 추수할 때 그날에 추수할 때 주님 내게 상 주시리라 난 가렵니다 가렵니다 난 가렵니다 난 가렵니다 기쁨에 난 거둘 때까지 갑니다 이 길을 주님 주신 생명의 길을 주신 생명의 길 힘들고 외로워도 힘들고 외로워 내 주님 함께 가시는 길 함께 가시는 길 아멘 나 생명의 이 길 아멘 난 가야 하네 아 난 가야 하네 이 길을 주 오실 때까지 이 길을 주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축복하소서 눈물로 씨 뿌렸습니다 기도를 뿌리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씨앗 예물로 받아주시고 백배로 천배로 만배로 저들이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에 뺏긴 재경을 찾아오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사 이번 천보산 올라온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생명들 한 명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은혜 주시고 불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특별히 기름을 부어주셔서
재정의 돌파를 이루게 하시고 상상할 수 없었던 재정들, 저들 위해 준비된 재정들을 하나님께서 원근각처에서 열방에서 모여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5월 말로 진행되는 이 5월의 마지막 집회가 하나님 천국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 감격스러운 기적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저희들 가정 일터 사업장을 복되게 하시고, 이 민족기도원 천부산기도원 원장님과 스태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기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하늘의 상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 올라온 자들마다 하나님 새 사람 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아멘.